모두들 6월 모의평가 치느라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저는 국어 공부의 기술 저자 이혜황입니다. 제가 책에서 모의고사를 본후 절대 해서는 안될두 가지를 설명했었는데요. 꼭 해야 될한 가지를 영상으로 소개하려고 합니다. 빰빰빠밤빠밤빰빰빰. 반드시 해야 할일 하나. 자기 자신 분석하기. 우리가 시험지를 분석할 때는요. 단순히 해설강이나 해설지를 통해서 그 문제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문제를 통해서 나 자신을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맞히고 틀린 문제, 특히 틀린 문제는 나의 약점을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내가 왜이 문제를 틀렸을까? 내가 왜이 문제에서 시간을 많이 썼을까? 내가 어떻게 생각을 했어야 이 문제를 맞힐 수 있었지? 이건 내가 공부했는데 왜 시험장에서 틀렸을까? 내가 이 문제를 맞히려면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더 공부해야 될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결국은 나에 대해서 분석해야 돼요. 그리고 이 작업은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유명한 강사를 할지라도 사람마다, 학생마다 다 약점이 다르기 때문에 결국 자신의 약점을 발견하고 이를 극복하는 일은 내가 중심이 되어야 돼요.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나를 분석하는 것. 그게 모의평가 틀린 문제를 정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무작정 저몇 점인데 몇 등급인데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되죠? 이런 거 질문하지 않기예요.